한 어린 아이의 삶까지도 처절하게 망가뜨렸는데, 그럼에도 업적 하나만 보고 편을 들어주실 건가요? 적어도 방송에서 대단한 인물이라면서 떠받드는 일,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믿었던 사람이 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으세요? 교과서 혹은 방송에서 위인이라며 칭송을 했던 인물이 실은 쓰레기 짓을 일삼았다? 빼어난 업적 뒤에 실은 추악한 일상이 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았던 그의 치졸한 과거. EBS가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부작 여성 백년사,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를 방송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우리나라 신문학 최초의 여성 문인 김명순이었습니다. 시 86편, 소설 22편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인데요. 평론가, 극작가, 기자, 배우로 활동을 했나 하면 5개 국어에 능통해서 에드거 앨런 포의 상봉, 샤를르 보들레르의 아기 꽃 등을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명순을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지 싶어요. 저도 아마 2005년경이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 이분을 알았고 작품 또한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을 한 문인이지만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단에서 매장이 됐고, 그리고 쫓기다시피 일본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의 그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언제 사망했는지 그 날짜조차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긴 세월 띄엄띄엄 반신반의하면서 들어왔던 얘기들을 이번에 그 EBS가 잘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김명순의 일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망가뜨린 그 일당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정말 놀랍죠. 그리고 배따라기, 감자, 광염소나타, 발가락이 닮았다, 김현실전 등으로 우리나라 근대 단편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고 있는 김동인입니다. 먼저 방정환. 김명순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구속된 이력이 있습니다. 은팔이라는 필명으로 남편을 다섯이나 갈고도 처녀행세를 한다는 식의 가십성 기사를 쓰다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변 문인들의 구명운동으로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질 나쁜 악플러 혹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가면을 쓴 유튜버로 활동을 한 셈입니다. 풀려난 다음에 그가 반성을 하고 그 짓을 그만뒀느냐? 그럴 리가 있나요? 그 후에도 방정환을 비롯한 일부 문인들의 쓰레기 짓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몇년 후에 김명순이 양자를 입양하자 다시금 김명순이 혼외자로 낳은 아기의 성을 무엇이라 붙여야 할지 몰라 애쓴다. 이와 같은 근거 없는 글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1927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 석간에 기사화된 바 있어요. 그리고 김동인, 남편만은 처녀라고 대놓고 김명순을 조롱했는가 하면, 그리고 그의 소설 김현실전이 김명순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기생인 어머니에게서 나쁜 피를 이어받은 여자가 방종한 연애를 즐기다가 파멸에 이른다는 내용이거든요. 김현실전의 영향으로 장도 유망했던 김명순이 스캔들로 유명했던 여류 문인 정도로 우리나라 문단 역사에 남게 된 거예요. 평양 갑부의 처녀였던 김명순, 기생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경 유학 중에 소개로 만난 일본군 육군 소위 이응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요즘으로 치면 데이트 폭력이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피해자인 김명순은 결혼을 거절당한 해픈 여자,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로 인해서 그 남성 문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거예요. 신문과 잡지, 소설 등의 매체를 통해서 김명순에 대한 2차 성폭력이 이루어진 건데요. 비평가 김기진을 비롯해서 방정환, 김동인 등의 문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왕따놀이 모양으로 글로 말로 김명순을 유린했습니다. 핍박을 견디다 못한 김명순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신을 성폭행한 이용주는 승승장구 육참 총장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김현실전을 써서 자신을 조롱했던 김동인은 소설을 순수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은팔이라는 필명으로 김명순을 음해했던 방정환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됐으니, 아니, 없던 병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에 따르면 김명순이 이단을 했는데, 그때 김명순을 추천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접했던 우리나라 근대 소설이 이광수의 흙이었어요. 제가 6학년 때 이광수 전집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아마 수십 번은 읽었을 거예요. 아울러서 한국 단편 문학 전집도 읽었거든요. 김명순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작품을 선보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단편 문학 전집에는 이름 석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추측컨대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문단이 그 김명순을 조리돌림했던 그 작가들이 있었잖아요. 김동인을 비롯한 작가들. 그런 남성 작가들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지 싶어요. 아까 제가 어릴 때 이광수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수, 김동인 이런 사람들이 제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른이 넘어서야 이두 사람이 친일파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김동인은 내선일체를 선동하는 일제에 협력하는 글쓰기를 했다고 하고요. 황군 위문 사절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작가들의 대다수가 생계형 친일파가 아니었겠느냐, 이해해줘야 한다, 감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평양갑부 자제 김동인은 일제에 빌붙지 않아도 될 만한 재력이 있었으나 본인의 허랑방탕한 씀씀이 탓에 가세가 몰락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친일을 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죠. 김동인이 친일파이자 한 여성을 해코지 하는 데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제가 관련 도서들을 아주 싹 내다 버렸어요.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방송에 나옵니다. 어린이라는 호칭을 공식화하여 한국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그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한국 사회에 가르친 영원한 어린이들의 대부이다. 그러나 방정환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자는 캠페인까지 벌렸던 사람이 김명순의 양자에게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로 인해 김명순은 자살 시도까지 했으며, 김명순이 키운 그 아들은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재미삼아 한 여인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죄 없는 하나의 앞길까지 망친 거예요. 일각에서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가 보호하고자 한건 남자아이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명백히 다 밝혀진 사건임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는 다 선악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감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단순히 성질이 나쁘다, 뭐 입이 거칠다, 약속을 잘안 지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여성의 삶을 처절하게 비열한 짓거리로 망가뜨린 거예요. 아울러서 그가 그토록 존중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한 어린 아이의 삶까지도 처절하게 망가뜨렸는데, 그럼에도 업적 하나만 보고 편을 들어주실 건가요? 적어도 방송에서 대단한 인물이라면서 떠받드는 일,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31년 지병인 신장병과 고혈압으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주목을 받은 건 사후 30년이 지난 196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때부터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고 한국 최초의 동화집을 펴낸 작가로 칭송받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김명수는 루머를 양산하는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방정하는 자애로운 위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연예계에도 방송계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도 몇건 있어요. 언젠가 테레비 평을 통해서 얘기할 날이 오겠죠.